안녕하세요, 림프님들. 반갑습니다. 어제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사주 상담 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집에서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보는데, 제가 되게 요즘에 조금 관심 있는 게 동양 철학이면서 명리학, 그 사주 이런 게 조금 더 관심 있어요. 대체학도 마찬가지지만, 왜냐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. 또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.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나름 바른 생활, 그리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,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었네. 이런 깨달음을 얻는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. 이제 30살, 난 아직 30이 아닌데, 아무튼 조금 나이가 들면서 최근 한 7, 8년 동안 어려워지더라고요.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. 그래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이 돼서, 막 원래도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긴 했어요. 사주 보러 갔던 날 마포정동에서도 사주 카페에 많이 가고, 그래서도 누가 그런 거 본다고 하면 나 봐줘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랬는데,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긴 한것 같아요. 운명은 어느 정도 예측되어 있는 거 아닐까,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됐답니다. 그래서 어제 물어본 거는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살짝 물어봤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,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하면 된다고,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면 돈이 따라 들어온다고,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결코 나쁜 사주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매우 희망적이었지만, 한편으로는 나쁜 사주가 아니라고 보신다고? 그러면 나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잖아요. 저도 이미 느끼고 있고, 그래서 신기했답니다.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매우 매우 희망적이었어요.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, 어려서. 공부다 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시는데, 아직까지는 일하는 것 비해서 돈이 안 돼서 가성비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너무 신기하죠? 근데 앞으로는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 마음이 있어요. 남자 얘기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직 안 해주셨어요. 남자도 비둘기입니다. 다 좋을 순 없지 않을까요? 어쨌든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, 유튜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해볼 거예요.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시잖아요. 요가가 사실은 너무 좋은데, 계속 나가서 찾아서 해보겠습니다.